80년 전 기독교가 일본 신사를 참배했던 과오를 회개하고 내년 3.1운동 100주년을 향해 희망을 선포하는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가 광화문 일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성회엔 주요 교단이 연합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는데요. 참석자들은 평화의 시대에 앞장서는 한국교회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오현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1938년 9월 10일 당시 장로회 총회는 일본 제국주의 무력에 항복하며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신사란 일본 왕실의 조상신이나 국가 공로자를 모아놓은 사당으로 일제 식민 지배 아래 한국교회가 우상을 숭배했단 잘못된 행동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1천만 기도운동본부는 기독교의 신사참배 80년을 회개하는 기도대성회를 개최했습니다. 과거 기독교의 잘못을 회개하고 미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한국 1천만 성들이 한마음으로 모여 시대의 사명을 바로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통해 자복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거룩한 교회로 회복하기 위한 한국교회 1천만 기도대성회로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날 대성회의 특별 기도는 과거와 현재, 미래의 제목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과거 우상 숭배의 잘못을 회개하고 3.1운동의 순교 정신을 계승하며 현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나아가 민족 복음화와 한반도 평화를 향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대성회를 통해 강종근 목사와 양용근 목사, 주기철 목사에 대한 추서패가 전달돼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교회와 대한민국을 위해 항일운동으로 순교한 이들의 정신을 잊겠다는 겁니다. 대회장 윤보한 감독은 시대마다 고난을 겪고 온 한국교회가 여호와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참석한 성도들에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모든 죄값은 끊어지고 주님이 천대의 몸을 선포하시는 날이 된 걸 믿습니다. 한기총과 한교총, 한기연 등 6개 연합회가 한국교회 회개기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공동 주최한 기도대성회는 3.1운동 정신을 잇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구TV 뉴스 오현근입니다.